소금은 해산물을 씻을 때 사용하기도 하죠. 낙지 역시 소금으로 씻어야 이물질이 제대로 제거된답니다. 낙지가 깨끗한 것 같아도 꼽이라는 게 있거든요. 느릿한 꼽이 있어요. 지금 한 번 더 씻어도 괜찮은데 느릿한 꼽이 있어서 그러고 소금에 묻히면 또 꼽이 나와요. 해독도 되고 이게 살균 해독이 되니까 소금에서는 그만 드세요. 낙지 연포를 끓이는데요. 이곳에선 먹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연포는 차게 먹어야 좋아요. 아 그래요? 네. 엄마. 전 차게 먹는 건 처음 먹어봐요. 아 그러세요? 그럼 네. 우리 이쪽부터 음식을 한번 맛보세요. 그렇게. 잘 썰고 있어. 낙지는 건져서 찬물에 씻고 낙지 데친 물은 시원하게 만든 다음 이렇게. 다시 낙지를 넣습니다. 여기 소금입니까 그게? 네. 소금물을 다시, 소금물 다시 넣지만 허허. 참기름, 식초 넣고 고춧가루 살짝 풀면 냉국처럼 마신다는 시원한 낙지 연포가 완성됩니다. 네, 이번엔 칠게장을 만듭니다. 소금 한 주먹 넣고 칠게를 통째로 갈아 만드는데요. 많은 양념하지 않고 옛날 방식대로 고추와 마늘만 넣습니다. 벌써 느낌이 네, 들려? 아니, 안 해봤죠? 안 해봤죠? 이거 어디서 해봐요? 이건. 잘하네요. 칠게장은 쌉쌀하면서도 오독오독 씹히는 맛이 좋죠. 네, 여기다요 조금 국물을 해가지고 삭혀서 먹으면 좋아요. 삭혀요? 예, 원래 이거는 그냥 먹는 것보다 삭혀 먹는 것이 맛있거든요. 숙성을 시키면 곰삭은 맛이 아주 일품이랍니다. 엄마가 이거 쑥 좀 긁어주세요. 해마다 텃밭에서 키우는 참외로 김치를 담습니다. 참외김치는요 이렇게 딱 칼로 쪼개갖고 속 파부르고 소금에 간지래요. 약간 간지래갖고 꼴깡 짜서 다시 양념해갖고 먹어요. 그냥 맛있어요. 사금사금이요. 네, 참외는 나박나박 썰어서 소금을 뿌려 살짝 절여둡니다. 이거는 오래 간지러면 안 되니까 소금을 여유식 뿌려서 살짝만 간지러서 금방 갈아야 돼요. 우리 손질도 잘 먹어. 전통 방식으로 생산한 톱판염은 갯벌의 양분을 먹고 자라납니다. 흔히 톱판염은 짠맛 뒤에 단맛이 나온다고 표현하는데 그만큼 맛이 좋다는 말이겠죠. 잘 빨리 썰으려면 쓰게 되면 조미료 같은 거 안 쳐도 맛이 좋거든요. 그래서 조미료를 거의 우리는 안 먹죠. 맛있다. 간 거 안 해도 되겠어? 조금만 더 할까? 그러면 내가 먹은 걸 조금 아니야 괜찮아 이미 입맛이 좋아.